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지금은 폐업해 문이 잠겨 있는데 공장 안쪽으로 쓰레기 더미가 보입니다. 불법 폐기물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과 소주병 그리고 자동차 부품 포장지까지 불법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장 문을 닫기 전에 쌓아놓은 건데 최근엔 화재가 발생해 큰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거 막 할 때도 한번 불났었어요. 소방 헬기 떠가지고 산에 불 붙어가지고.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또 다른 불법 폐기물 야적장입니다. 폐유리 8,000톤을 쌓아놓았습니다. 완주군은 불법 폐기물 야적장 세 곳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을 세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해 이득을 얻은 토지주들이 이를 또 세금으로 처리하는 특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2, 3년 동안 방치돼 있었고 행정에서 그걸 치우라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 안 한 상태에서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이걸 먼저 치워주겠다? 근데 또 그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군은 정부의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투입된 세금을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100% 회수가 안 되더라도 실제로 몇 프로가 회수될지는 아직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요. 한편 세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주변 피해 상황을 먼저 분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높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